이번 시간엔 총정리 함께 해나가십니다. 밤은 다 수확하고 그러던데요. 아, 이제 수확의 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한 보름만, 한 2주만 잘 버티시면 괜찮지 않으실까 싶은데 하던 대로 꾸준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도정법 함께 해나가십니다. 여기 도정법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매번 시험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1번 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은 무조건 반화해야 됩니다. 우선 1, 2, 3 묶어놓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극히 열악 추천했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하거나 단독택 및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 시설,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설 가로 해놓습니다. 확충 통하여 주거환경 보전 정비 개량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열악 추천했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 환경 개선한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나 양호 추천했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공동택 추천했습니다.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도정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 정비사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하고 이 정비구역에는 정비구역마다 정비사업하기 위한 행정계획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재건축 사업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도시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구도시의 경우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잠실 5단지라 불리는 잠5단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잠5단지 롯데월드 바로 앞에 아파트단지 있거든요. 그 아파트단지가 2002년도에는 거래가격이 한 1억 8천, 1억 9천 했는데 2019년도에는 20억 찍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1억씩 가격이 올라간 아파트 단지인데 그곳에 정비사업하게 되면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있는데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 전에 오세훈 시장일 때는 50층짜리 재건축 계획했다가 한강 경관 보호할 목적으로 35층 높이의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은 서울 같은 경우에 한 800여 개 있는데 그 800여 개 정비구역마다 정비계획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고 그때 만들 수 있는 건물 규모도 각각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800개라고 하면 정비계획은 몇백 개? 800개 나와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사업 하고자 할 때 도시 어디에 정비사업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는 행정계획을 정비기본계획이라 하고 이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에 딱 한 개 수립되고 있는데 이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사업할 수 있는 장소인 정비구역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정비사업할 것인지 정비예정구역 결정하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이고 이 정비예정구역에는 5년, 10년 안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곳을 미리 정해지게 되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무엇을 결정한다? 정비예정구역 결정하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의 특징이고 도시에는 정비기본계획이 딱 하나씩 존재한다.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장소,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정비구역을 하는데 이 정비구역에는 어떤 형태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면 얘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고 단독택이나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 정비사업하면 걔를 재개발사업이라 하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면 이것을 재건축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3자에 있어서는 정비, 기반시설 차이에 따라 정비사업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극히 열악하다란 말 보게 되면 주관개선사업이고 열악하다란 말 보게 되면 재개발사업이며 양호하다라는 말 보게 되면 재건축사업의 구분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쪽에 보통 재건축사업이 자주 이루어지고 구시가지에 해당되는 강북이나 또는 뭐 동작구 또는 관악구 그런 쪽에 실시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재개발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난곡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난곡은 예전에는 주관개선사업을 통해 지금은 한 25층에서 3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정비기반설 차이에 따른 구분 가능하시죠.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재개발, 양호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 극히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주관개선사업으로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그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되거든요. 정비계획 입안이란 말은 수립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주관개선사업은 철거민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딱히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단지 안에 시행하는 것과 단지 아닌 곳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주택 단지라고 하면 노후 불량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현재 노후 불량 세대수가 얼마?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재건축 사업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 다시 이해하실 것은 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얘는 규모 큰 사업이거든요. 규모 작은 개발 행위, 건물 건축하는 것을 개발 행위를 하고 무엇 미만이라는 말을 봤는데 정비사업은 규모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 이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할 수 있는 대상 장소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비사업은 도시지역 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 세 군데 이루어집니다. 녹관농자에는 정비사업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정비사업은 건물 많은 주상공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데 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재개발사업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구분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5번, 공동유형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택법 공부하시면서 부대시설이란 말과 복리시설이란 말 기억나시죠?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고 하면 도정법에서는 정비기반설, 정비기반설은 부대시설의 성격 가지는 것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있다면 복리시설인데 그 복리시설을 도정법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28회 시험 때는 정비기반설 종류를 시험에 물어봤고 작년에는 공동이용시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정비사업 종류 구분하는 것을 시험에 묻게 될 겁니다. 지금 주관개선사업은 정비기반설이 휘락한 곳 그리고 단독댁과 다세댁은 놔두고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설만 확충하는 사업 방식 두 개이죠. 그리고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한 곳에 실시하는 재개발 사업과 상업적 공업적 실시하는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그래서 세 개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섯 가지를 세 개 정비 사업으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설명 던져놓고 얘가 재개발 사업인데 불구하고 주관개선 사업이라 설명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공동 수도라는 말을 보게 되면 얘는 공동이용설이다. 정비기반설이다. 정비기반설입니다. 공동화장실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리고 공동구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정비기반설입니다. 같이 공동이라는 말로 시작하더라도 공동구만큼은 전기, 통신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비기반설이지 공동이용설 아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 7번 묶어놓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토지 등의 소유자를 함께 봐주시는데 우선 7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건물과 땅을 동시에 가진 소유자만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라는 것 확인해놓으시고 주관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해관계 내 지상권자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정비사업 하게 되면 아파트를 조합원에 공급하고 남는 것을 일반 분양해 버리거든요. 일반 분양하면 돈 번다 못 번다. 돈 벌이 됩니다. 우리 중에 나는 시행을 꿈꾸고 있다? 예, 꿈은 없다. 그거는 안 하기로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분양권 전매 규제가 풀리게 되었을 때 분양권 거래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요즘 뜨고 있는 곳이 대대부라고 하더라고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주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광주까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대대부입니다. 대전, 대구, 부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게 가능한데 만약 아파트 가격이 그냥 현실적으로 3억, 5억 정도 한다고 하면 분양권은 5천만 원 걸어놓으면 분양계약 체결한 상태이고 이걸 거래하게 되었을 때 나는 5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5억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나중에 일단 따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거래한 사람은 여기에 피 5천이든 1억 더 얹어놓고 거래하게 되지만 거래 목적물은 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가능하다고 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튼 나중에 대대부가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떴다방 차리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분양권 거래만 엄청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한 12,000건 했다는데 자기보다 분양권 전매 거래한 사람 한 3만 건 한 사람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 건 한 분도 엄청 부러운데 팀을 만들어서 한번 다니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일단 합격하고 올해 시험 쉽게 나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해나가면
쉽게 나올 겁니다. 대신 올해 어렵게 시험 나올 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는 좀 어려울 거고 공법은 변함없이 어렵고 중개사법은 열심히 하면 80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 작년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을 어떻게든 올해 근데 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은 하나 틀린 분도 계시고 두 개 틀린 분도 계시고 중개사법에서 80 넘으면 무조건 학교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85점은 중개사법에서 맞으려고 노력해보자. 그게 결론입니다. 중개사법 많이 해놔야 됩니다. 갑자기 또 엉뚱한 데서 넘어왔는데 다시 우리 해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인 토지 등의 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개발이익을 부족한 정비기반설 설치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걔는 공익사업이고 재건축사업은 사익사업입니다. 정비기반설 충분하기 때문에 아파트 평형 넓히는 데만 사용하지 다른 데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인 반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만약 건물만 가지고 있고 땅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확보해서 건물 세우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인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민법 공부하시면서 구분 소유권자이지만 대지 사용권 없으면 매도 청구 대상이죠.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결정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대지 사용권 없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대상이고 사전 협의기간은 몇 개월? 집합법에서는 2개월. 집합법에서는 다 2개월. 공법에서는 3개월. 민법에서는 2개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안 나오면 되니까. 예, 그러면 다시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를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지상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는 지상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구분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 받아 정비사업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한 필지의 토지를 A와 B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는 두 명이다, 한 명이다. 한 명. 공유관계에 있다고 하면 대표 1인만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하나 기억나야 됩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라고 하면 각각. 공유 이야기 넣으면 대표 1인.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 필지를 A가 가지고 있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B와 C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때 이해관계는 몇 명이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보면 토지만 소유하더라도 건물만 소유하더라도 동의자 수 산정할 때 각각 1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소유자인 A 당연히 동의권 가지게 되고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B, C 사이에는 대표 1인이 의결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몇 명이다? 두 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해야 되죠. 땅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자는 이해관계는 될 수 없고 동의권이 없습니다. 대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설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한자와 건물 소유한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그때는 건물, 토지에 대한 동의권을 각각 인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는 이해하기 싫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A가 땅을 세 필지 가지고 있고 건물을 두 동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동의권은 다섯 개이다, 하나이다. 하나. 그래서 같은 정비구역 안에, 같은 정비구역 안에 한 사람이 여러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동의권은 딱 하나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를 A와 B가 공동 소유하고 이 필지에 지상권을 C가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 이때 이해관계는 예. 찍었습니까? 그건 알고 맞추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잘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토지의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재산권 행사는 사용 소액 처분이죠. 사용수익 처분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첫 번째 가지고 것처럼 사용수익 처분을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게 된다면 대표 1인이 되는데 특별히 한 필지의 토지를 토지 소유한자와 지상권자 서로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수익권은 C가 가지고 있고 처분권은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표 1인을 토지 등의 소유자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세 명이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의자 수는 몇 명이다? 한 명이다. 그렇게 판단해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 있어서 재개발 사업 등은 토지 또는 건설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분명 지상권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되지만 저 지상권자는 온전한 동의권입니까? 절반입니까? 절반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기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자만 재건축 사업에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것 꼭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얘만이라도 하자. 1번이라도 잘 기억하고 있자. 그러면 도정법에 출제되는 6문제 중에 하나 무조건 맞출 수 있고 나머지 5문제는 잘 찍으면 하나는 더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정법에서는 3번이 정답이 3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찍어야 됩니다. 잘 찍는 방법 뭐다? 1번부터 5번까지 정답 다 먼저 해놓고 8개씩 대충 안분되어 있다고 하면 나는 문제 잘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한 개 번호는 두 개, 세 개밖에 안 나와 있고 나머지 번호가 10개, 12개 나와 있다고 하면 아 지금 잘못 찍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정답 개수는 대충 몇 개씩 안분되어 있다? 8개씩 안분되어 있다. 그렇게만 봐놓으시고 다 풀고 나서 정 안 된다고 하면 번호가 제일 작은 걸로 내일 찍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도정법에서는 두 문제 맞추면 잘하는 겁니다. 두 문제 맞추면 잘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게 15회 되겠다는 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도정법 15번 읽었는데 두 문제 맞췄는데 수업시간만 듣고 포기한 분도 두 문제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15회도 가나? 그냥 잘 찍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자. 예, 그리고 2번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공법상 기본 계획이라 말 쓰게 되면 계획 기간은 항상 10년 단위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정비 기본 계획은 군 지역에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10만 미만인 군인 경우에는 정비 사업할 만한 아파트나 주택단지가 밀집한 곳이 없기 때문에 군 지역에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 판단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한 때 도지사의 승인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밀도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 가로속의 정비예정구역, 계략적 범위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가로속의 정비계획 수립시기 차셨죠.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의 1번 생활권 설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방향. 그래서 이번에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방향을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면 정비 예정 구역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정비 예정 구역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하게 되면 정비 구역 안에 단독 대역은 평당 4천 정도에 거래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오랜 시가지를 해서 강북 쪽이나 또는 관악 쪽이라고 하면 정비구역 안에 포함되면 4천이고요. 정비구역 밖이라고 하면 한 2,500 정도의 단독대이 거래됩니다. 정비구역 지정되었을 때 도지의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가격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아닐 때 땅을 구입해 놓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한 두 배 가까이 가격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훌륭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자신 있다고 하면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저 정비 구역에 예정 구역에 땅을 구입했다가 정비 구역 될 때까지 한 5년, 10년 기다리면 땅값 두 배 뛰게 되거든요. 괜찮은 투자 방법이죠. 그러면 이 정비 예정 구역을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제시해 주게 되면 투기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은 생활권 설정하게 되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비 기본 계획에는 정비 예정 구역에 관한 사항을 빼버리고 뭘로 대체한다? 방금 보셨던 생활권 설정. 생활권 설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도 얘는 해야 됩니다. 얘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다시 하나 이해하십니다. 여기 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것을 정비기본계획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밀도 계획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정비 계획 내용이다, 기본 계획 내용이다, 기본 계획 내용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 서울이라고 한 도시가 있다면 서울은 5대 생활권으로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라 분류는 서울역과 용산까지 얘가 도심 생활권이고요. 우리 강남이라고 하면 동남 생활권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남 생활권에는 김포공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김포공항 때문에 이 서남권 일대에는 고도 제한이 걸려있어 아무리 열심히 개발사업하더라도 15층 높이의 아파트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목동 신도시 한번, 지금 목동 신도시 아니라 목동 구도시가 되었지만 나는 목동이라는 곳 가본 적 없다. 강남 3구는 들어본 적? 없다. 김포공항이 있다는 거 안다? 예, 김포공항 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비행기가 이착륙하게 되는 김포공항이라고 하면 고도 제한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고층 건물 건축하게 허용하겠습니까? 저층 15층짜리 건물 건축하라고 제한해야 되겠습니까? 15층짜리로. 반면 이쪽은 강남 3구가 위치한 곳으로 사람 주택 소유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곳에는 그냥 15층을 제한해야 된다? 잠실 5단처럼 50층 높이까지 건축하게 해줘야 된다. 50층까지 건축하게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디에는 고층 건물 건축하도록 허용하고 어디에는 저층 건물을 건축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밀도 계획이 됩니다. 나는 인구 밀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사람의 수요가 많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게 측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심지어 여기 중심생활권에 해당되는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0층짜리 건물이 한 100개에서 200개 만들어질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다? 예, 관심 없어서 그냥 수업용으로만 듣기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도심이라고 하면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상가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고층 건물 건축할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한 100층짜리 건물이 아주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가 빠져나가게 되면 완전히 동네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다 투자하러 가면 어디에 투자를 한다? 예, 그래서 우리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마, 용, 성,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지금 뜨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쪽에는 건폐 용적률과 관련된 밀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어디에는 좀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특히 북쪽이라고 하면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북한산의 자연경관 보호할 목적으로 밀도 계획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밀도 계획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정비 기본 계획 내용인데 건폐율 용적률만 탈락 나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정비 계획 내용입니다. 끝에 밀도 계획이 있으면 기본 계획의 내용이지만 건폐율 용적률만 탈락 나와 있으면 얘는 정비 계획 내용이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냥 빨리 하셔야 됩니다. 도정법은 많이 욕심낸다, 적게 욕심한다. 적게만. 그래서 적게 해서 한 네 군데를 하시는데 우연찮게 그 네 군데가 시험에 다 나오면 다 맞추는 거고, 적게 해서 반드시 나오는 것 한두 개 맞추더라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힘들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정비 기본 계획에는 정비 예정 구역과 저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 예정 구역을 정비 기본 계획에 담아 놓으면 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기 위해 생활 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생활권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비 예정 구역은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다. 생략 가능한 사항이다. 생략 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비 계획 내용입니까? 정비 기본 계획 내용입니까? 지금 기본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내용이다. 그리고 5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 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내 마음에는 몇 글자로 보이십니까? 5글자로 보이기 때문에 5년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하는 자는 기본 계획 수립하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입니다. 작년에 5번을 틀린 정답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의사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시험에 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현재 기본 계획은 군수는 수립한다 안 한다. 정비 기본 계획은 군수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 타 당승도는 기본 계획 수립하는 자인 특광 씨가 5년마다 타 당승도 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게 해결되었다고 하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3사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 내용. 정비 기본 계획 내용에 만약 건별 용적률만 달랑 있으면 정비 기본 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밀도 계획이란 말이 있을 때 정비 기본 계획 내용이고 건별 용적률만 나와 있으면 그때는 정비 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지 쓴다의 다음 중 정비 기본 계획 내용 아닌 거 찾으라고 했을 때 건별 용적률만 달랑 나와 있으면 밀도 계획이란 말 빠져 있으면 그거 틀린 정답입니다. 그걸 잘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 이제부터 편하게 보십니다. 6번 그냥 한번 국장에 보고하는 거 그냥 보시고 7번 이제 편하게 보십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추천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 위하여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안전진단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통상 세 가지 정비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정비계획 위반하고 정비계획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건축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진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일 때는 안전단 없이 정비사업 할 수 있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꼭 뭐 해야 된다?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8번입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단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안전단에 드는 비용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안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상 각종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제안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 영향 평가는 그 비용은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그때는 한다. 여기에서는 하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박스 1, 2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 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비계획 위반 여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단은 정비계획 위반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에 해당되게 되면 정비구역 바로 지정하는 겁니까? 정비계획 위반하는 것입니까? 정비계획만 위반하는 겁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대해서는 그냥 천천히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11번 그냥 천천히 보시는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위반 제한 있는 경우 제한일부터 60일 이내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여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통상 법령상 제한은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는 제한이라 표현하죠. 그중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제한, 기지 3대 그 네 가지 위반 제한하게 되면 수용 여부를 45일 이내 통보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비행정청이 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은 얼마? 1개월 이내 수용 여부를 통보하고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오신 도정법에서는
정비계획 위반 제한하거나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한하게 되면 며칠? 60일 내 수용정보 통과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과 관련된 세 개 법령의 차이점 눈에 익혀만 주십니다. 이거 시험장에 들고 가실 거죠? 써놓은 거 보실 거죠? 그러면 되십니다. 그러면 되십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보게 될 때 나는 공법부터 먼저 푼다, 중개사법부터 먼저 푼다. 중개사법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1차 시험 볼 때는 민법부터 푼다, 학교를 먼저 푼다. 민법부터. 쉬운 것부터 풀고 어렵게 나올 거는 천천히. 아, 다 어려. 다 쉬우면 뭐 상관없지만. 하여튼 1차 시험 때는 민법 먼저 풀고 학교를 나중에. 그리고 2차 1교시 때는 중개사법 먼저 풀고 공법 나중에. 그리고 2차 2교시 때 세법과 공시법, 지적법 있으면 그 중에 뭐부터 푼다? 예, 지적법 들고, 그 다음에 세법을 들고 등기법은 막판에. 순서는 전략은 확실히 잘 짜놓으셨는데요. 성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반 제한과 관련된 세 개 저렇게만 좀 비교해 놓으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가로수계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사업이 완성되고 해제되는 것과 사업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다 끝나고 나면 정비구역은 계속 유지한다? 해제돼야 된다. 개발사업 다 끝나면 정비구역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해제되는 겁니다. 반면 저 정비구역이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완성했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요청할 필요 없겠죠. 미완성태라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래서 단독택이나 다수택은 놔두고 단독택 다수택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만 또는 공동이용설만 새로 만들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신도시 살고 있다고 하면 전혀 모르시겠지만 구도시인 경우에는 단독택 등을 내버려 두고 주변에 주차장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2개층, 3개층 공지에 만드는 것과 마을 놀이터를 하나, 2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사업이 실패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업 형태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환원이란 말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모른다. 여기 두 가지 중에 환원, 종전용도적으로 환원돼야 되는 것은 뭐만? 미완성일 때만 환원입니다. 개발사업 완료했을 때는 환원이란 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저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면 현재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해서 시행하거든요. 저 조합은 계속 존속한다. 조합은 해산한다. 정비구역 해제되었다면 정비사업하겠다는 시행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되게 되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비구역이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었다고 하면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은 계속 존속됩니다. 제가 누누이 하나 이야기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안양의 모 조합장님은 30년 전에
아파트 재건축했거든요.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조합장으로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40대 때 조합장 되셨는데 지금 80 가까이 나이 되셨거든요. 따박따박 얼마씩 받는다? 예. 그리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완성되더라도 조합권은 공법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산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그 청산 절차를 질질 시간 끌게 되면 조합장으로서 따박따박 500만 원씩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비 구역이 정비사업 완료되어 해제되었다고 하면 조합 존속에 영향 있다 없다? 없고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둘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13번은 올해 개정된 사항입니다. 13번은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그냥 눈에만 익혀놓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정비사업 통해 건물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조합주택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주택 건설하는 것이거든요. 정비사업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정비구역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주택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은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인데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주택 건설하는 것은 사익사업입니다. 공익이 중요하다, 사익이 중요하다. 공익이 중요하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14번입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 구입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추진위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가로 닫아놓습니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취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은 존속한다? 없어진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대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되는데 정비사 완료되어 정비구역 해제되었다고 하면 조합 존속에 영향 있다 없다? 영향 없다. 실패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 완성된 경우에는 조합 존속에 영향 없다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시험 날 뻔합니다. 정비사업 완료되었을 때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 해제되면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되겠지만 완성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조합 존속에 영향 없다. 그걸 꼭 한번 비교해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찾으셨죠? 1, 2번 묶어놓습니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5분만 더 할 겁니다. 5분만 더 하면 쉬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법 재미없으시죠? 저도 원래 30분만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추천했습니다. 따라 건축물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환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처분 계획 또는 환지 방식의 선택적 사업 가능합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추천했습니다. 주택, 부대시설, 오피스텔 추천했습니다.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저 재건축 사업으로 오피스텔 건설 공급하고자 한다면 그 장소는 준주거적 또는 상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건설할 수 있고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30% 이하
이어야 한다. 그래서 30 이하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피셀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는 허용되지 않고 오직 어디에만? 재건축 사업에만 오피셀 개발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시행할 수 있다? 상업적. 그러면 상업적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이라면 오피스텔 당연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은 당연히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에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적이 이루어지는 재건축 사업일 때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 규모는 전체 얼마까지만? 30%까지만.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 방식 익혀 주시고, 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어디일 때 오피셀 공급 가능한지 함께 봐 놓습니다. 그래서 1, 2 묶어서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3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 위원장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 토지 등의 소유자 가반 동의받아 조합 설립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시장 군승의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감사 둬야 된다. 위원장 한 명과 감사 가로 해놓는데, 추진위원회는 이사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추진위원회 이제 좀 용어 익숙해지셨습니까? 몇 글자입니까? 5글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반면에 도시개발조합 기억나십니다. 도시개발조합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7명 이상이 조합 설립할 수 있죠. 개발법에서는 7명이고 정비법에서는 5명이라는 것 각각 구분하시는데, 추진위원회가 5글자이기 때문에 몇 명? 5명 이상.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의 경우는 우리 드림허브 기억나십니까? 드림허브, 드림랜드 다 무엇을 쫓는 분들입니까? 꿈을 쫓는 분들이고, 그 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숫자는 행운의 7. 하여튼 여기에서는 몇 명? 5명. 도시개발조합은 행운의 숫자 7. 그걸 각각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꼭 봐놓습니다.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아닌 추천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 추천했습니다. 20인 미만인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개발사업 추천했습니다. 이 경우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정비사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조합 설립해야 되지만, 이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몇 명?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 없이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정비사업을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면 이익이다? 이익 아니다. 이익입니다.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 직접 정비사업하면 그것 큰 이익입니다. 조합이 뭔가 의사결정하고자 한다면 신문에 광고하고 조합은 모집해야 되거든요. 소집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신문에 광고하지 않고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뭔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조합 없이 정비 사업하는 경우입니다. 꼭 눈에 익혀 주십니다. 그리고 6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만들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래서 1, 2, 3, 4를 집어넣으면 4, 3, 2, 1이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7번입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 방법으로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추정했습니다.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할 수 있고 단서 차시였죠. 다만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3분의 2. 그래서 이때는 4, 3, 3, 2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하실 것은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4, 3, 2일에 동의 얻어야 되지만 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 단지 안에 시행하는 것과 단지 아닌 곳에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단지 아닌 곳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4, 3, 3, 2. 그러면 우리 약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비율을 낮게 책정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시켰다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4321입니다. 4321은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이지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8번 그냥 보십니다.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한다. 가로 속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동의한 자만 동의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조합은 돼야 되지만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라는 조합은 아니다. 그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9번 올해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재건축 사업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 추정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 추정했습니다. 시행하는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이해된다? 한 분은 이해되셨고 나머지도 다 이해된 걸로.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저 정비구역에는 이제 2단계로 정비사업하는 자 걔를 뭐라 한다? 시행자라 했습니다. 저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면 정비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시행 방식인 관리처분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으면 정비구역 안에 건물 철거하고 정비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그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이전 그 다음날 새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는 이런 절차인데 현재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 투기과열지구 이루어지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이후부터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이루어지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이전 고시되는 날까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한참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 개포 주공 1단지 아파트가 열심히 재건축 중입니다. 개포 주공 1단지는 15평짜리 아파트와 7평짜리, 10평짜리, 12평짜리, 15평짜리, 17평짜리 있는데 15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21억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개포 1단지 보면 동네에서 좀 가난한 분들이 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집값이 장난 아닌데요.
나는 개포일단지 들어도 본 적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금 정비사업하고 있는 개포일단지의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면 조합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의 기호는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부터 언제까지? 이전 고시하늘까지 거래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재개발 사업이 투기과열지구 이루어지게 되면 언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이전 고시하늘까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조합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은 될 수 없다고 하면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되신 겁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인 재개발 사업은 거래 제한 기간이 3단계 한정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부터 3단계까지 거래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정리해놔야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